교육부는 지난해 두발과 복장, 또 소지품을 검사하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규제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. 일선 학교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맡긴 건데요. 그 사이 학교 현장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교육 관련 단체들이 조사해봤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규정이 있던 지난해. 학교 현장 곳곳에는 이해하기 힘든 가지각색의 학칙이 있었습니다. 스타킹을 입거나 아니면 안 입거나. 입을 때는 무조건 검정 스타킹. 많이 입는 거. 자켓이 너무 찡기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. 결국 교육부는 용모와 소지품, 휴대폰 사용 관련 규정이 꼭 학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.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. 정교조 충북지부와 청소년, 교육 관련 단체들이 도내 중고등학교 211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여전히 학칙에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습니다.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는 41.2%, 염색, 파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곳도 각각 85.8%와 75.8%로 확인됐고, 심지어 삭발을 금지하거나 여학생에게 짧은 머리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. 또 외투 착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학교가 20.4%, 속옷 색깔과 양말 스타킹까지 기준을 정한 곳도 19.9%나 됐습니다.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,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많이들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.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한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규정이 있는 학교도 91%가 넘었고, 60.2%는 징계를 내세워 학생들의 집회나 시위 참여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.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력 있는 계획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. 보장하라. 이번 조사 내용은 학생을 동등한 존재로 봐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김병우 교육감에게 전달됐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